아르바이트 앱에서 만난 20대 또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었기에 경찰은 범행 동기를 이쪽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가 법원 앞에 도착합니다. 살해와 시신 훼손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2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번거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말다툼 때문이라는데 말다툼 때문 맞으세요? 왜 살인하셨어요? 피의자는 최근 아르바이트 앱에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지난 26일 피의자의 집에서 둘은 만났지만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새벽 훼손한 시신 일부를 캐리에 싣고 나오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의자는 택시를 탄 후 경남 양산에 있는 낙동강 풀숲에 캐리어를 버렸습니다. 혈흔이 비친 가방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피의자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존재나 계획 살해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